성질쟁이, 저 어떻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요? 이분은 대체 어떤 성질을 부리길래 스스로를 성질쟁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오늘은 본격적인 상담을 들려드리기 전에 황 박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로 이번 상담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생님, 교사라는 단어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나 교사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교사로 일하는 자신을 성질쟁이라고 표현했고 이분에게 학생은 단지 짜증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신에 대해 비하하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어쩌다 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 남은 결정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학교에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교육 현장은 마치 정글과 같은 분위기라 아이들에 대한 낭만적인 감성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하려는 분에게 커다란 도전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분명 격려와 위안, 그리고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인식과 해결의 열쇠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은 사연을 보내주신 로맨티스트 분에게 너무나 직설적이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거의 자기 희생적 정신을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답니다. 그렇기에 거의 자기 학대적인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달라는 요청을 상담의 결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분 스스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교사를 자기 희생적 아픔을 짊어지고 갈 일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는지를요. 교사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느끼는 어떤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로맨티스트로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담자는 현재 교사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낭만적이고 고전적인 생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성격의 문제, 자신의 부족 또는 자신의 적성 등의 문제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내담자가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려 한다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교사의 역할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답니다.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상담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맨티스트 선생님이 가지는 학생들과의 어려움은 겉으로는 자신의 성격의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점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처럼 나올 수 있겠죠? 망가진 우리의 공교육 현장에서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교사의 역할을 찾고 나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내담자를 위해 저는 조금 더 직설적인 상담자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내담자가 정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강한 상담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상담을 조금은 우리가 직면한 교육의 위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본 상담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은 단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조직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어쩌다 교사입니다. 이런 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어쩌다 교사, 어쩌다 인간. 작년에 처음 발령을 받고 올해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교사인 이유는 교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지금 자기 삽질하고 있고 자기는 거의 진짜 죽고 싶었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분의 프로파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이야, 로맨인데 릴레이션 바닥, 그리고 셀프 만빵. 이분은요, 스스로 나는 이런 시시한 교사를 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내가 이런 시시한 교사 짓을 하려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좀 더 번듯하고 멋있고 대단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교사가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또 직업이라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또 엄청 많죠. 그분들이 이분 사연 들으면 진짜 세상이 불공평하고, 그래 저 인간은 검수저라서 부모를 잘 만나서 교사가 되고 나는 그것도 안 돼서 나는 흙수저라서 오늘도 먼지 펄펄 마시면서 지금 임용고시 시험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친구도 마음이 잘 맞는 몇 명의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곤 했고요. 로맨들은 다 그래요.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다 보니 교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야, 이건 거의 뭐 염장 지르는 소리죠. 그냥 성적에 맞춰 교대에 가다가 아무나 교대 갈 수 있어. 그래서 대학에서 방황을 했지만 우선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임용시험을 봤어. 내가 그냥 그래, 에휴 너네 뭐하나 임용시험 보자 했는데 됐어. 여러 사람 지금 이분 진짜 화병나게 만들죠. 교사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부터 학생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냅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다가 어떤 선을 넘으면 폭발해버려. 이거 로맨티스가 잘하는 행동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폭발하면 완전히 맛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요, 또 자책을 하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잘못했어 이렇게 돼요.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나오곤 합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어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년을 올라가보자 생각했습니다. 올해 제가 5학년 담임을 하게 됐는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제가 조금 바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작년엔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었어.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너무 짜증나서 울 뻔했지만 작년 그 생각이 나서 겨우 참았습니다. 학생이 울면 선생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이 울면 누가 선생을 위로해주나. 학생이 위로해주죠. 제가 예민한 건 모르겠지만요. 예, 예민해요. 학생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슬려요. 예, 거슬리는 건 맞아요. 특히 한번 눈밖에 난 학생은 다른 학생 같으면 넘어갈 만한 덜 크게 혼을 내게 돼요. 왜? 내 눈밖에 났으니까. 그러다 보니 매일 학교에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로맨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계속 잔소리를 하고, 왜냐면 본인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 교사로 일하는 젊은 로맨 선생님들 이런 경우 때문에 진짜 교사가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힘들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최소한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 방해 안 하고 최소한의 정리동료를 하는 정도를 원하는 건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어린 초등학생한테 원하는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최소한의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한테 방해 안 하고 최소한의 정리 정도를 하는 정도인데 그 최소한은 누구의 기준의 최소한이에요? 이 로맨 선생님의 기준의 최소한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의 기준의 최소한이란 이분이 지금 상상도 못하시는 분인데, 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거를 거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해야 된다고 믿을 때 겪게 되는 로맨의 전형적인 사연이에요. 아, 이젠 잔소리를 하다가도 지쳐서 학급은 카오스 상태에 비슷한 모습입니다. 본인의 심리 상태도 카오스예요.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 지적만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수업을 마치고 자책을 하고 내가 괜히 나랑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나 고민이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 이런 자책은 안 하게 되겠죠.
WPI 검사를 통해 제가 로맨티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로맨티스트일 줄 알았습니다. 맞아! 내가 로맨티스트야! 난 너무 로맨티스트 싫어!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겠죠, 이분. 나란 인간 책에 놓는 수줍은 성질쟁이라는 말이 저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릴레이션이 바닥이라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줘야 하니까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고민입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는데요. 이분은요,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서 신경을 쓰면요, 예민한 로맨틱이 되니까 본인이 신경질 내는 또는 본인이 참 자기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참 이 경우에 교사를 하는 게 이분 그냥 교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죠, 그죠? 교사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교사를 할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분이 교사를 참 잘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초등학교는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웬만한 경우는 좋게 봐주고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모습이면 언제까지 안 잘리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진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을 했어요. 남자 선생님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일로 일단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럴 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전법은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너무나 애처로운 얼굴 표정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이 도저히 너희들이랑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너희들을 보면 선생님이 그냥 눈물과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럴 때는 선생님이 너희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선생님을 야단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떠들거나 너무 교실이 혼란스러우면 해초리를 가지고 선생님을 칠게. 이 일을 한번 벌리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형적인 여러분 동화책에서 보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요즘 애들은 선생님 왜 저래? 선생님 진짜 변태야. 선생님 경찰서에 전화해. 지금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고 있어. 빨리 경찰서 오세요. 어느 쪽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라고요? 네,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우리 몰라요. 이 선생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교실에서 한번 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회초리를 때리는 이 사진을 아이들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으로 보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저는 스타가 되리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학교폭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교사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우리가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대가 한 번, 두 번밖에 오지 않는 낙도에서 오늘도 선생님은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를 해요. 이러면서 대한뉴스 이렇게 넣으면 그래 교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시골 오지에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런 식의 아주 낭만적인 스토리가 마치 헌신적인 교사상인 것처럼 교사상이 만들어졌다면 21세기에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해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는 차마 우리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회초리를 대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거의 4세기, 5세기에 이 기독교 성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수련을 하는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사상으로 제시를 될 때 이 망가진 학교가
이 망가진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어쩌다 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무척 노력됐대요.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학생이 도움이 안 되는데 아직 제대로 애를 안 쓴 거예요. 어떻게 애를 쓴다? 학생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해초를 가지고 나를 친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 조용히 있을게요. 선생님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눈물을 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때리면 피멍은 드는데 별로 안 아픈 해처리를 찾아가시고 이 행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지 라고 하면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애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18년 황심소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더 발전하는 황심소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심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음질임을 알고 있었기에 올해는 황심소가 새 레코딩 장비와 흡음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하셔서 모두의 홈페이지에 후원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진행과 다양한 코너, 특별 게스트 섭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